자, 108번 문제는 비교 의존도 계산 문제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자, 단위는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비교 회전도는 회전수에다가 위에 Q12, 밑에 H34 들어갑니다. 자, 요때 회전수는 단위 RPM이어야 되죠. 그 다음 양수량 Q 단위도 큐브미터 퍼 미니트, 양정 단위 미터. 자, 지금 단위는 다 맞으니까 숫자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160 곱하기 8, 2분의 1승, 4의 4분의 3승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116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요것도 여러분 항상 나오는 문제.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자, 상수도 계통도 어떻게 돼요? 취도, 정성, 배급. 그죠? 취도, 정성, 배급. 앞에 수원 및 저수지설 들어가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10번은요, 지하수 유속과라고 하니까 이거 뭘로 푸는 거예요? 달시 법칙으로 푸는 거죠. 자, V는 KI, 이때 I는 뭐예요? 델타 L분의 델타 H, 얘는 거리차, 얘는 수위 혹은 수두차. 자, 우리 뭐부터? 투수계수가 지금 0.3cm per sec. 자, 그 다음에 델타 H 수두차가 얼마? 0.5m. 그 다음에 거리차 델타 L이 얼마? 2.5m.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0.06 나오네요. 단위는 cm per sec.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1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여러분 가장 어려우셨을 거예요. 진짜. 여기 지금 두 가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HRT, 하나는 SRT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제가 수질환경 기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문제 정도면은 그냥 쉬운 문제라고 나옵니다. 근데 토목기사에서 지금 HRT 물어보는 거는 제가 봐서는 끄고 HRT 물어보더라고 간단한 걸로 물어보는데 이거는 정식 HRT 좀 복잡한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자,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HRT랑 SRT 공식을 우리 유도하는 거. 그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SR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면 오히려 그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이게 활성 슬러지 그러면은 활성 슬러지는 우리 1차 침전지 지나서 반응조에 들어가고요. 이때 들어가는 유량이 Q고 들어가는 농도가 뭐 S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여기서 반응을 하고 2차 침전지에서 일부는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위에 남죠. 이걸 우리가 상등수, 밑에는 2차 침전지 슬러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상등수는 밖으로 나가고요. 이 2차 침전지 슬러지의 일부는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폐슬러지라고 합니다. 버리는 슬러지. 그리고 얘는 일부를 돌려보내요. 다시 반응조로. 이걸 우리가 반송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반송하는 유량을 QR, 반송 유량.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반응조 내에 우리 유량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버리는 슬러지량, 유량을 우리가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웨이스트 그러니까 W, 그죠? QW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 2차 침전지에 들어가는 유량은 Q 더하기 Q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오는 거는 QW 나오고, 그럼 여기는 Q 빼기 QW만큼이 나와요.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유출수, 처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 농도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반응조의 부피를 V라고 하고, 반응조 내에 미생물 농도, MLSS 농도를 X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버릴 때에는요, 여기 있는 애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가 농도가 똑같은데, 그냥 뭐만. 농도는 똑같아요. 같은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반송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도, 미생물 농도, MLSS 농도는 반송 슬러지 농도 해서 XR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출돼서 나가는 애는 상등수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출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엑시트 그러잖아요. 출구를. 그래서 XE로 표현을 하고 얘는 보통 0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씁니다. 왜 그래요? 유출수는 아무래도 농도가 깨끗해야 되니까 0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이 반응조 내에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항상 어디든 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Q분의 V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SRT 값이 SRT는요. 밑에는 버리는 양, 위에는 반응조 내에 미생물 양,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여기 반응조 내에 미생물 부와 미생물 양은 VX예요. VX. 근데 버리는 거 보니까 어디로 버려요? 여기 폐슬러지 양으로 버리고 유출되면서 버리죠. 그래서 버리는 부하가 요거 QWXR 플러스 요것도 버리니까 Q 빼기 QW에 XE식이 요렇게 돼요. 근데 보통 XE는 우리 제로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보통은 여러분 이때까지 계산할 때는 우리 QWXR분의 VX로 문제에 나오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넣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으로 지금 이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볼까요? 1번 HRT Q분의 V. 자, 요때 반응조 열량이 V고요. 반응조량이 Q고요. 반응조로부터의 잉여슬러지량, 요게 버리는 폐슬러지량을 우리가 잉여슬러지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QW. 반응조 내의 SS 농도, 요게 MLSS 농도, X가 됩니다. 반응조 내의 농도. 그 다음 처리수의 농도, XE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잉여슬러지 농도, 요게 폐슬러지 농도, XW. 요게 반송슬러지 농도 X라고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누고 풀어볼게요. 자, V는 얼마? 만 큐빅미터. 그 다음에 유량은요? 4만 큐빅미터 퍼 데이. 자, 그러면 큐빅미터, 큐빅미터 없어지고요. 데이 남네요. 계산했더니 얼마? 0.25 나오네요. 그래서 HRT는 0.25예요. 자, 이번에는 SRT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는 반응조의 MLSS, 그러니까 미생물 농도, 밑에는 버리는 거. 자, QWXR에다가 또 우리 처리수의 유출수로 버리는 게 Q 빼기 QW의 XE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 지금 X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식으로 XE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VX가 얼마예요? 만 큐빅미터. 곱하기 X값이 네, 4000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QW는 얼마인가요? QW값이 4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XR은요? XR이 요게 XR이라고 그랬죠? XW 요게 만 미리그램 퍼 리터. 요거 제가 지금 단위 헷갈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요거 제가 표로 하는 거 있죠? 제가 요거 표로 하는 걸로 계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여기에 더하기 요번에는 Q 값이 얼마인가요? 4만 큐빅미터 퍼 데이. 4만에서 얼마 뺀대요? QW는 400이죠. 그래서 4만 빼기 400에 큐빅미터 퍼 데이 곱하기 XE 값이 20이네요. 20mg/L.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큐빅미터 mg/L, 큐빅미터 mg/L 다 똑같으니까 다 생략하면 뭐만 남아요? 계산하시면 단위가 데이로만 남네요.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8.34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봤더니 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0.25, 8.35.